모래처럼 미끄러지다가 꿀처럼 달달하다가 쫙 깔리는 저음으로 홀리는 동굴 보이스. 오늘요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은 가수 류지광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컴온. 안녕하세요. 가족분들께 요 카메라 보시고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동. 목동. 목동 주민으로서 SBS 바로 앞에 걸어왔습니다. 예, 목동 동굴에 살고 있는 남자 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목소리야. 네. 진짜 참 좋다. 요 목소리는 예. 흉내 못 내거든요. 류지광 씨 성대모사하는 분은 없으시죠? 없죠. 어어. 류지광밖에 없어요. 류지광밖에 네. 없다. 근데 방송용 목소리 솔직히 깔아요. 이 목소리가 아니, 이제 평소에... 그대로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고 안 커지고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톤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성대모사를 그럼 잘 하시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예전부터 좀 비슷한 게 많았어요. 뭐 윤문식 선배님 있잖아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거. 한 번 다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거. 좀 비슷하다. 괜찮아요? 아이 싸가지 없는 놈. 아이 괜찮아. 약간 옛날 거 구식. 구식이에요 구식.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이정재 지성대 모사도 쓱 들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예. 혼자의 관상가형만 생각해보니 연기상하구만. 왜 이제서야 나를 불렀지 전태만상에서. 뭐 이런 거. 뿔뿔 장난 아니다. 야 비슷하. 야. 아 그래요? 어. 그냥 어느 날 하는데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야. 예. 뭐. 그런 건 뭐 비슷해. 다 비슷해요 저는.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목소리의 뭐. 마술사구만. 아유 아닙니다. 어? 예. 뭐 얇은 여자 목소리도 돼요 그러면은? 워낙에 굵으시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요? 된다. 되죠. 되겠다. 되죠. 가성이 있잖아요. 변신 되겠다. 아니 진짜 김금님은 예. 김금님님은 예.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나 봐. 잘 보이나 보다 이게. 지광님 예. 입술이요 더 도톰해진 것 같아요. 라고. 텄나? 아까 발랐는데. 반질반질하니. 예. 김미용님은 류지광님에게는 예. 여름이 일찍 온 것 같네요. 더워요. 반팔 안 더우세요? 아 저요. 더운데 지금? 비밀인데 여기 내복 하나 더 입었어요. 웬일이야? 난 항상 벌써부터 뼈가 시리면 안 되는데. 추워. 항상 예. 마음이 허하니까 예, 춥고 그래요. 왜 허할까? 고인숙님도 소개해 주세요. 예, 류지광 씨 굵은 목소리에 노래 들으면 정말 듣는 사람이 다 행복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어쩜 이럴까? 타고나기를 이렇게 목소리가 타고난 거예요? 아니 노래를 아니면... 하면서 더 두꺼워졌죠. 예, 원래는 저음 노래를 안 했었어요. 그래요 고음 위주로 이렇게. 예, 바리톤이다 보니까 그냥 고음이 안 나는 또 성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음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조금 더 발달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네. 직접 들으셨어요. 4705님. 네. 저는 몇 년 전에 네. 인천 사랑음악회에서 남자다운 지광 씨를 봤습니다. 아, 예, 인천, 예. 그때부터 반해버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기억나요. 인천 제가 두 번 정도 갔었거든요. 아, 그때 뵀었나 보네요. 예. 인천이 좋아, 또. 좋죠. 김명희님 소개해 주세요. 지광님 몇 개 더 잘생겨졌어요. 진짜, 아니, 오늘 제가 사실은 머리 염색을 새로 했거든요. 오늘이요? 예, 오늘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아, 천태만상 오신다고 진짜 염색까지 맞아요. 해주시고. 천태만상 때문에 했어요. 머리 무슨 색이에요? 이게 애쉬색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약간 회색인가? 맞죠? 왜? 예. 회색깔 싹 돌면서. 제가 처음으로 탈색이란 걸 해봤습니다. 아, 색을 쫙 빼고 예. 입힌 거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3시간을 앉아있어 봤어요. 이야. 못할 짓입니다 저는. 못할 짓이야. 아니 그 괜찮아요 그래도 뿌리고 뭐 예, 이렇게.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색깔이 또 이쁘게 나와서 예,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일단 이게 오늘 조명이 여기 조금 밝아서 그런데 예. 조금 약간 예, 회색빛이 나더라고요.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스타일도 착 해가지고 멋지게 이제 단장을 하셨는데 예. 신곡도 내셔가지고 또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신곡에 좀? 맞춰서 예. 예,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또 염색까지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는 곡입니다. 저는 사실 네. 또 저번 지난주 네. 월요일이 지난주 그렇죠. 지난주였는데 네. 그때 행사장에서 저는 예. 이 노래를 들었는데 야 컨셉부터 기가 막혔어요. 정식 발매가 내일 모레거든요. 4월 예 23일입니다. 일요일. 그렇죠. 정오의 그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 예정인데.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신곡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양천구 주민으로서 또 SBS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사람? 락앤롤 트위스트인데요.
일단은 우리 꽃을 든 남,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예, 그 김정호 선배님께서 예, 이 작곡을 해주셨고 꽃을 든 남자 그리고 꽃나비 사랑. 난 다나카 지숙 생각이 나가지고 왜? 같이 미남 미남 그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분께서. 네, 작곡을 해주셨고 또 신예 작사가 노하님께서 이렇게 작사를 해주셨고요. 네. 정말 신나고 그리고 누구나 순수했을 때 그 사랑. 네, 그게 좀 떠오르는 신나지만 네.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아 이게 로큰롤이면은 네. 엘비스 프레슬리 풍으로 맞습니다. 입으시던데. 네, 오늘은 이제 무대 의상을 입고 올 수는 없어가지고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4월 23일 신곡을 여기 이 천태만상에서 네. 좀 띄워주신다고 하는데 라이브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자, 귀합니다. 예, 귀한 예. 라이브. 류지강의 똑같은 사람 이 라이브 들으시면서 여러분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류지강 씨의 신곡 따끈따끈한 이곳에서 첫 공개입니다. 똑같은 사람 반주 주세요. 유선의 천태만상 다 같이 소리 질러 컴온 다 같이 흔들어 바람에 꽃잎이 떨어져요 달빛이 구름에 가리워요 비가 내려요 어둠이 깔려요 당신이 떠나갔던 그날처럼 옛사랑이 아련하다 누가 말했나 내 님이 싫어졌다 누가 말했나 우와!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바람에 낙엽이 떨어져요 별빛이 구름에 가리워요 눈이 내려요 어둠이 깔려요 그래도 당신은 똑같은 사람 옛사랑이 아련하다 누가 말했나 내 님이 싫어졌다 누가 말했나 우와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Come on, 한 번 더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Come on! 다 같이! 당신은 똑같은 사람. 땡큐. 야, 정말 thank you, thank you.
야, 나 또 배웁니다. 정말 파이팅 넘치시네. 아니 사실은 춤을 격렬하게 더 추고 싶은데 이게 끈이 걸려가지고 맞아. 아쉽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불태워서 와 김태환님께서도 예. 야 지금 보면서 아, 예. 야 신난다. 어 됐다 됐어. 이 곡은 무조건 뜬다 떠. 어? 류지강의 보이스에 딱인 노래네요. 아주 그냥 신나서 발이 가만히 있지를 네. 않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뜬다 떠. 이거 지금 어. 날씨 이거 따뜻해지면은 여름이고 예. 뭐고 여기저기서 다 틀어 제낀다고. 김태환님. 너무 즐겁다. 어?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안 보내줘요? 어, 저희 아, 커피 쿠폰. 없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예. 어, 상품권은 또 이게 백상 좀 약간 아유, 어, 예. 사, 커피 쿠폰 김태환님 네.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홈 이정님은요. 와 네. 지금 다들 반하셨어요. 아 정말 멋져요. 신나요 신나. 똑같은 아, 사람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최경환님은 예. 꽃놀이 축제에서 울려 퍼지겠어요. 아, 지금 숨 그렇죠. 돌리시라고 예, 제가 예, 지금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뭐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예. 실제로 더 뛰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예, 아주 예. 날아다니시는 걸 봤는데. 예. 조영아님 소개해 주세요. 네네. 다음으로 발바닥이 불나겠어요. 신나게 간질간질 할 때까지 비벼볼게요. 아. 노래 진짜 신나네요. 신나죠? 네. 예. 아니, 똑같은 사람, 이 노래가. 네. 그 사실 그 전에 이제 쭉 약간 좀 브루스풍도 있으시고. 그쵸, 그쵸. 여러 노래 장르들을 다 하셨는데, 어, 이 노래 참 류지강 씨 보이스와 잘 맞고 너무 신나는걸요? 어, 제가 신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래. 근데 이제 요번에 제대로. 네. 제대로 준비 한번 했습니다. 들어오실 네. 때 사실 네. 저는 휴지를 들고 오셔서 두루마기 휴지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예. 두루마기 휴지가 이제 땀을 예. 닦으시려고 열정적인 무대에 맞아요 맞아요 예. 와, 감동입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있더라고요. 두루마기 휴지 돌돌돌 말아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1388님은 예. 윤 차장님 버금가는 에너지 류지강 씨 정말 좋아요. 예. 불금을 확실하게 흥나게 해주네요. 예. 신나 신나요. 아 아우, 감사합니다. 신난다. 김지연님도 예. 소개해 주세요. 지연 씨 반했어요. 미쳐 불걷네. 아싸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연신 땀을 예, 닦고 예. 계시는데 예. 아, 좀 숨 좀 돌리시면서 네. 아니 라이브도 해야 되죠. 네. 또 지금 댄스까지 해야 되죠. 네네. 이거 체력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체력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헛된 네.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예, 운동을 오랫동안 제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또 이제 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뭐 막 근육 운동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헬스는 아침에 저는 무조건 기상하면 아, 가니까 정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하고 그리고 이제 1, 2주에 한 번씩 이제 도장 가서 격투기. 격투기요? 이종 MMA 아시죠? UFC. 오, 그거 오, 의상도 약간 MMA 느낌인데요? 예, 예. UFC 이제 그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포츠 댄스 그러니까 댄스 스포츠까지 제가 시간 나면 이제 가서 배우려고 해요. 지금 이 똑같은 사람과 약간 비슷한 맞아요. 노래 예. 그런 노래들로 이제 댄스를 하곤 네네. 하잖아요. 네네. 어우 진짜 막 음식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하셔야겠다. 그냥 뭐 운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 이 그게 최고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유 뭐 아, 진짜 참 이 파이팅 넘치는 우리 류지강 씨. 네, 네. 저희요 아까 또 천상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네. 재밌는 밸런스 게임들이 있거든요. 밸런스 게임. 오. 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바로바로 네.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그 고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박선희님. 네. 음원 차트 1위 대 단독 콘서트 티켓 야. 매진. 이거는 이거는 나도 처음 가수된 입장으로 고민되네. 야 고민되지만 그래는 저는 음원 차트 1위. 아, 아 그럼요. 어, 똑같은 1위. 사람도 네, 나왔으니까. 그럼요. 왜요, 왜요? 1위를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살면서. 아, 네, 아 두 번이나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데요.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두 번이면 아유 욕심쟁이시네. 아,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죠. 아 그래요. 네, 3세 번이니까. 네, 3세 번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네. 9908님은 예. 지광 씨하면요. 네. 멋진 목소리하고 멋진 몸매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네. 다시 태어나서 둘 중에 하나만 신이 주신다면 목소리냐, 몸매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엄마가 줬냐 아빠가 줬냐 이거 맨날 들었거든요. 어 진짜 목소리예요 몸매예요? 그래도 목소리죠. 왜냐면 몸매는 사실 진짜 몸매 멋지신 분 너무 많습니다. 아, 또 노력하면은 또 아, 그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목소리는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 타고나는 예, 거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목소리. 네. 또 최은주님은 맨두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김치만두. 오. 김치만두 좋아합니다. 그래. 네. 고기 뭐 단백질 섭취도 해야 되고 하면 고기만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치만두 안에도 있어요. 아, 고기가. 예. 김치 약간 좀 담백한 것보다 아, 좀 매콤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성님 여행을 간다면 편한 펜션
갬성 캠핑. 아, 갬성 캠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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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많이 가.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갬성은 도다. 저는 이거 확실해요. 편한 펜션. 어. 저는 여행까지 가서 고생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평소에. 아니, 그, 아우, 그렇군요. 아니, 여행까지 가가지고 힘들어. 어. 그냥 돼 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군요. 예. 아, 좀 쉬고 싶어요, 저는. 그렇군요. 예, 감성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성. 예. 감성 이거 잘 좋아하세요? 캠핑 좋아하세요? 편한 펜션이죠. 아유, 그치. 많이 지쳤어. 아, 그럼. 어, 어. 강희준님 소개해주세요. 어. 가수 이외에 활동하고 싶은 거. 라디오 DJ 아니면 예능 TV 출연. 저는 사실은, 야, 이거. 저는 또 출연도 사실, 많이 하셨잖아요, 또. 네, 출연을 많이 했고 했는데 저는 희한하게 라디오가 편해요. 희한하게 라디오가 좋다. 그치, 음성으로 또 이 어. 가수들은 네. 자기 노래. 맞아. 노래 이게 네. 전파 통해서 딱 103.5 찌릿찌릿하게 전달해내는 그럼, 거. 그럼 그럼. 그래서 라디오 DJ. DJ. 아, 네. 좋네요. 아, 네. 진짜 약간 저녁 느낌. 저, 밤에. 밤에. 잘 자요? 어우, 못 자겠는데. 이준희님께서는 네. 섬에서 한 달 살기, 산 속에서 한 달 살기. 아, 이건 저 확실합니다. 이것도 섬에서 한 달 살기. 진짜요? 저는 이거 진짜 그 버킷리스트라 그러잖아요. 네. 야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바람처럼 스쳐. 진짜요? 진짜 진짜로 그 섬 조그만 곳도 상관없어요. 바다 있잖아요. 많이 힘들구나. 거기서 다 벗고 어. 야생으로 그냥 야생으로 막 네 발로 막 네. 뛰어다니면서 네. 원시인 시대로 돌아가서 진짜요?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네. 아, 저는 당연히 산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에는 위험한 게 많잖아요. 아, 섬도 마찬가지죠. 아, 그런가? 응. 근데 이제 산은 연결되어 있고 누가 찾아올 수 있잖아. 공기는 좋겠다. 그렇죠. 네. 섬이든 산속이든 네. 공기는 좋겠지만 어찌됐든 네. 류지강 씨. 바다 섬. 섬 섬. 좋습니다. 장서연님. 네. 연봉 그대로 칼퇴근. 연봉 2배주 3회 야근. 어, 주 3회 야근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저는 그래도 돈 많이 벌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연, 야근 좀 해줘야죠. 어, 야근? 어, 네. 아이고, 요즘 아, 그럼, 큰일 나는데 워라벨. 아유, 물 들어올 때 저어줘야죠. 지금 워라벨 어때요? 워라... 인생에 있어서 약간 일과 어 일이죠. 어. 아, 무조건 일이죠. 열정이 터지시는구만. 그럼! 그래서 어, 나왔잖아, 천태만상에.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네. 또 파이팅 넘치는 라이브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파이팅 넘치는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렇군요, 노래가. 어, 참 인생 얘기예요. 그래서 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네. 비로소 준비했습니다. 비로소. 비로소. 이 노래. 류지광 씨의 노래 예 앉아서 또 이렇게 네네, 불러주신다고 네네. 합니다. 참 또 감정 잡고 불러주시는 네. 요 비로소 노래 함께 감상해 주세요. 지난 세월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라네 나를 열심히 살았다 스스로 위로하지만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의 그림자구나 결국 누구나 똑같은 외로운 삶이었구나 겨울이 지나면 다 산다는 건 바람이라오 지나버린 바람이라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오듯이 기쁜 일 슬픈 일도 두다 지나간 바람인 것을 산다는 건 바람이라 지나버릴 바람이라오 언젠간 사라질 것들에 매어 살아갈 필요 없다오 언젠간 사라질 것들에 감사합니다. 비로소 깨달은 건가요? 비로소 깨달았다. 어, 비로소 네. 뭐 비로 뭐 이게 비로소 비, 아이고 비로소 비로 빌어먹으려? 아니 비로마네 비로소 아 네. 근데 여기서 누구나 똑같은 외로운 삶이었구나. 그쵸. 뭐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맞아요. 어. 다 보면은 외로운 부분들이 다 있고. 네. 사라질 것들에 대해 너무 마음을 두면은 네. 상처받고. 어머 약간 네.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 휴지가 네. 네. 이게 원래 네. 진짜 이 그게 감정이 탁 또 방금만 해도 아까 막 길길 아 길길 즐겁게 막 춤추시다가 예. 똑같은 사람 막 발 이렇게 놀리시면서 발재간 네. 부리시면서 하시다가 요거 탁 감정 잡고 부르시니 눈물이 또 맺히시네. 저 원래 진지 중이에요. 아, 어, 저, 어, 예, 진지 중이에요. 진지 중. 진지하신 또 네. 그런 충성심 높으신 분이시다. 예, 예. 윤향진님께서 잔잔하게 위로를 건네는 네. 느낌이네요. 이성아님은 앉아서도 잘 부르네요. 어. 또 반하셨다고. 그래서 앉아서 불렀어요. 김춘희님. 네. 멋져 불어요. 한마디로 쌍따봉. 쌍따봉. 아, 쌍따봉. 아니, 우리 조영구, 우리 야, 그분이, 예. 그분이신가요? 조영구 쌤. 예. 조영구. 예. 조영구 쌤께서. 아니, 영구 형이 정말 사랑하는 류지강. 출연해줘서 고마워. 지강아, 천태만상에서 오늘 잘한다. 섬에서 나랑 살자. 내가 업어주고 안아줄게. 신곡 좋더라. 이것도 살려줘야 돼.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아, 그래서 이거 업어줄까 나왔구나. 어찌 어찌 하오리까? 조영구 씨 듣고 계셔요? 야! 이 사람아 선배님한테 아나 깜짝 놀랐네. 아유 네. 좋네요. 네. 이렇게 또 깨알로 이걸 그럼요, 뒤집고 그럼요. 들어오신다. 아 기가 막히시다. 네. 형 보자마자 맨날 이러거든요. 네. 통화할 때도 그러고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제는 어찌하오리까 해야 돼. 어찌하오리까. 아, 그래요?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 그거요. 어찌어찌 어. 우리가 아, 지금 또 중요도 하지만 저희 류지강 씨 오선 연이 여인 예. 이 노래도 좀 소개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제 트로트 데뷔곡입니다. 우리 아. 추가열 선배님께서 저에게 증정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또 이 제가 목동사니까 네. 아, 또 오선 아니겠습니까? 아.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그 오선 여인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곡입니다. 가끔씩 지하철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보시고 하시나요? 좀 여인을 찾으려고. 한번 갔다 올게요. 오선 여인. 아, 요 노래도 여러분. 오목교역도 있어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노래도 참 좋아요. 맞아요. 아, 예. 오선 여인 청해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부에도 류지강 씨와 이어갈게요. 아닐 거야. 아니겠지. 엄마.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석이요. 가수 류지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목소리를 또 풀고 계셨어요 약간 예. 계속. 아 그래요? 점점 더 내려가는 것 같아. 아, 이제 좀 풀렸나 봐요. 어, 그... 예. 우리 천상의 여러분이 네. 보내주신 사연 있거든요. 예. 류지강 씨의 목소리로요. 네. 직접 듣고 싶은 말은 뭔지
이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사 오구님. 자, TV에서 처음 봤을 때 나그대에게 하는 순간 물 마시다 살에 걸려서 기침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왕팬입니다. 나그대에게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나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저도 지금 살에 걸릴 뻔했어요. 나그대에게 가리킨 거 아니에요? 야, 예. 나그대에게.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류지광 씨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래이긴 하잖아요. 저의 시그니처가 돼버렸죠. 예. 야,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딱 일단은 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방송 보고 이제 팬분들 만나면서 이제 느꼈죠. 아, 그게 엄청난 또 저의 트레이드 마크? 네, 시그니처가 됐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곡 선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999 예. 하나님은 네. 저희 와이프 이름이 미란입니다. 네. 미란아 용돈 좀 올려줘. 한 달 15만 원은 너무 작아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녹음 지금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 예. 지광 씨 목소리 듣고 올려주겠지요. 야, 벌써부터 신나요? 라고 미란아 용돈 좀 올려줘. 한 달 15만 원은 너무 작은 거 아니니? 아, 여기까지. 녹음 따셨어요. 그럼 따셨어요. 근데 네. 너무 작다. 15만 원. 15만 원이면 한 달에 하루에 5천 원인 거죠.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먹고 살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미란 씨. 이건 좀 아닙니다. 30만 원을 해줘. 30만 원. 30만 원? 네, 하루에 30만 원? 아, 그렇죠. 하루에 만 원은 써야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짜다. 짜요? 그러면은 주로 지광 씨는 뭐에 소비하세요? 저는 뭐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커피를 딱 먹으면서 운동 딱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식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밖에 있다가요. 밤에 들어와요. 밖에서 다 해결합니다. 네. 커피는 꼭 아침에 한 잔 하시는구나. 그럼요.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좋아요. 30만 원으로 좀 올려주세요. 네. 부탁입니다. 오하나72님 소개해주세요. 류지광 씨 목소리로 목마른데 그것 좀 줄래 네 사랑? 이게 뭐예요? 그냥. 아, 그냥? 그냥 듣고 싶은 거야. 아, 알겠습니다. 목마른데 그것 좀 줄래? 네 사랑. 목마른데 그것 좀 줄래? 네 사랑. 밖에서 소리 지르는데 이거 지금? 애매한데. 누가 소리 질러서 지금? 저기 지금 누구야? 작가님이 이해슬 작가님이. 여기까지 들려. 애매한데. 다시 한번 목마른데. 한 번 더. 목마른데 그것 좀 줄래? 네 사랑. 근데 목마른데 왜 네 사랑이죠? 사랑을 목마르다. 마시고 싶다인 거지. 마시고 싶다. 좀 더 느끼하게 좀 더 소리 지르려고 그러나? 목마른데 그거 좀 줄래? 네 사랑. 용호야. 저 피디님 쓰러지시는데요 저기? 괜찮으세요? 이거야. 이거 나 지금 야 나 수분 막 충전하고 싶었어.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자꾸 듣고 싶어하는 심리는 뭔가요? 나도 듣고 싶잖아. 희한해. 아니야. 이거... 나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요? 아, 그럼요. 목소리 깔고 얘기 안 해요 잘 원래. 이게 까는데? 이게 까시는 것 같은데. 아 이런 표현이. 김연경님. 네. 얼마 전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셨어요. 아프시다면서도 류지광 씨 보시면서 웃으시네요. 전용애님 빨리 회복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들으시면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꼭 해드려야죠. 갑니다. 전용애 누님 빨리 회복. 할 수 있... 아니 예. 좀 갈게요. 지금 다시, 아니 왜냐면 연습 약간 이제 놓칠 수도 있으니까 딱 일부러 예. 전용애 누님 빨리 회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땡큐. 땡큐. 네. 좋다. 큐. 거기서 네. 어떻게 그거는 목소리 타고난 목소리겠죠. 아니 이거를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게 드립으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예. 박명수 형님께서 시켜 가지고 감사해서 좀 해라.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땡큐. 큐 괜찮다. 그때부터 큐 쪽에. 예, 그때부터 이제 예, 하게 7176님은 지광 씨 지금 너무 졸려요. 굵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네. 정신 차려. 네. 잠은 집에서 자고 지금은 일할 시간이야. 퇴근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 잠 깨. 뭐가 길다 이렇게 길어. 길다. 많이 길어.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저는 길게 안 하고 그냥 딱 깔끔하게. 딱 네 단어로. 정신 차려. 차리셨어요? 차리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예, 오디오 빵꾸 납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오디오 예. 바깥에서 팍 올리시느라 정신없어요. 예, 예. 0418님. 류지광 씨 목소리만 꿀이 아니고 얼굴도 완전 꿀이신데 전 이거 듣고 싶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면접. 면접. 0419님 네. 다음 주 면접 꼭 잘 되세요. 이거를요? 행복하세요. 자, 0419님 다음 주 면접 꼭 잘 되세요. 저 때문에 붙으실 겁니다. 행복하세요. 땡큐. 이거 노래로 갑시다. 노래 바로 갑니까? 노래 이거 어때요? 예.
할 말이 없구나. 어, 힘이 된다. 근데 네. 어,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네. 근데 꿀도 그냥 꿀이 아닙니다. 네. 초점 꿀. 카발레 꿀 준비했습니다. 이 카발레? 이 네. 노래도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자, 이 노래 라이브로 또 띄워주신다는데요. 네. 모두 모두 감상해 주세요.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댄스랜드 춤추는 카발레 매혹적인 매력적인 너의 그림자는 분홍빛 와인클래 피아노 같은 나의 몸을 터치 잠시 너의 눈을 감아봐 터질 것만 같은 느낌 한 박자 두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Let's dance crazy You are free 사랑해 영원히 너 밤은 해피엔딩 너의 흔들리는 스텝 춤추는 까발레 희미하게 타오르는 조명 불빛 아래 분홍빛 와인클래 드럼 같은 나의 몸을 터치 잠시 나를 사로잡아봐 폭발할 것 같은 기분 세 박자 네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Let's dance crazy You are free 사랑해 영원히 너 Let's dance crazy, I am free. Let's dance crazy, you are free.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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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노래도 류진왕 씨는 참 다양한 네. 장르의 네. 다양한 노래들을 정말 자기화시켜서 너무나 아름답게 불러주셔요. 감사합니다. 땡큐. 카발레 요 노래도 쓱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우리 유명한 히트메이커 윤명선 작곡가님께서 네.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네. 저의 맞춤곡을 만들어주신 거라서 예, 굉장히 예. 딱 떨어져요 또 이 예, 노래도 정말 너무 좋은 곡을 만들어주셨죠. 7986님은 아 네. 어떡해요 너무 좋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계속 네. 잉룡처럼 소리 지르고 있네요. 잉룡이요? 야 이거죠. 야, 야 이렇게 예. 이성환님은 아 라이브를 들으니까 네. 위스키 한잔 하고 파요. 아 위스키 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저는, 느낌이 들어. 예 위스키 네. 좋네요 위스키 이 대낮부터 그러니까 예, 약간 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 뭐라 그럴까 약간 네. 좀 촉촉하시면서 느낌 그 약간 바에 있는 그런 느낌 느낌 예. 또 노래가 카발레 요거라서 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607님 한 손으로 섹시하게 춤추는 류지강 씨 다음 주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한 손으로 이게 손이 좀 다르네. 어떻게 뭐 이렇게 쓱 쓰는데 손이 달라. 이게 마이크 선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더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좀 약간 예 그런데 다음에 무선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예 블루투스로. 예. 최은승님은 예. 지광 씨 다른 어떤 방송보다 훨씬 편하게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해주셨어요. 우리 또 수현 씨가 옆에 있으니까 사실은 또 네. 얼마 전에 같이 녹화를 했는데. 예.
같이 젖소 소 젖자고 왔거든요. 예. 아주 잘 우리 그런 짰죠. 예, 그런 사이입니다 저희가. 예. 어 아주 야무지게 또 네네. 아, 일을 또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기억을 팀으로. 예. 예.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아니 그냥 이거 지금 진짜 궁금해서 네. 카발레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실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바라 카바라 막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아니고 카발레라는 이제 프랑스어인데. 되게 뜻이 많아요. 뭐 도망치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랑자의 뜻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아까 또 소 젖 같이 짰던 네. 한 팀으로 땄던 네. 그 얘기도 쓱 나와서 그런데 소 젖을 계속 예. 요즘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바른상회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그우먼 미녀 개그우먼 팽현숙 우리 누나랑 이제 시즌3입니다 벌써 바른상에 예. 그래서 전통시장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또 상인분들 만나고 있고요. 네. 그 상인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거 예, 그리고 또 좋은 품질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에서 또 제가 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인기 엄청 많으시잖아요 진짜. 뭐 난리입니다 난리. 많이 이제 상인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렇죠. 항상 네. 장 보실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은 큰뜩 장 보고 집으로 가실 것도 같아요. 진짜 엄청 사요. 엄청 사고 엄청 먹어요. 맛있으니까. 그리고 또 운동하시고. 예, 그렇죠, 그렇죠. 참 건강하시네. 녹화하랴, 앨범 활동하랴고 바쁘실 텐데. 네. 또 다른 뭐 계획 있나요? 일단은 올해 이제 또 내일 모레 우리 또 똑같은 사람 발매되면은 우리 또 신곡 때문에 열심히 또 1년을 뭐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콘서트 또 네. 팬분들과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렸고 팬분들과 만날 코로나 콘서트 콘서트 네, 이제 계획하고 있고 네. 일단 열심히 달려야죠. 예, 열심히 달려야죠. 그쵸, 소연 씨? 참 에너지가 예. 넘치시는 게 아니, 사실 이렇게 그냥 오며 가며 이렇게 또 예. 길게 이렇게 뵐 수 있던 시간은 또 없었잖아요. 그쵸, 없었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진하게 이 류지광 씨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에너지가 나고 들으시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 천상 여러분들도 네.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쳐. 우리 수연 씨 하면 또 에너지 또 안 뒤지잖아요. 아유, 예. 대단하시니까 예. 또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 건데. 네.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네요. 마무리요. 예, 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간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어떤 노래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마지막 곡은 이제 또 아저씨라는 곡인데요. 예,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네. 예, 이 시대의 모든 아저씨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사실. 예. 노래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 네. 오늘 취향대로 골라서 류지강 씨 네. 그 좋아하는 노래 네. 다 골라서 다 여러분들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감명 받았어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류지강 씨의 예. 아저씨 들으면서 류지강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땡큐. 다음에 또 나와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